따뜻한 날씨 속에 야외 활동하기 좋은 요즘인데요. 건조한 만큼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연일 대구 경북 전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여기에 바람도 꽤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요즘 날이 좋다 보니 등산이나 산책 등 바깥으로 많이 나가실 텐데요. 불씨 관리에는 더욱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비슷한 기온을 보이면서 활동하기 무난한 날이 되겠습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대구는 16도, 안동 12도, 경주는 13도로 하루를 시작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6도, 안동 25도, 경주는 27도 예상되면서 한낮에는 다소 더울 수도 있겠습니다. 일교차가 계속 크게 벌어지면서 감기 걸리기 쉬운 환경인데요.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관리도 계속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가끔씩 구름도 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16도, 고령 8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와 고령 모두 26도로 평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상주의 이 시각 기온 13도, 구미 14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상주 26도, 구미 25도로 따뜻한 날이 되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12도, 영주도 12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안동 25도, 영주 24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 26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로 일겠습니다. 내일도 우리 지역은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오늘보다 낮 기온이 더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